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벌였죠. 근데 이 전쟁에 러시아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친러 민병대로도 잘 알려진 바그너 부대가 참전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2014년대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보하고 동맹국을 확보하는 데 열중일까요? 사실 러시아가 이러는 건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남아 정책을 펼쳤던 역사를 살펴보려면 18세기 때로 가야죠. 원래 러시아는 모스크바 쪽에 있던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다들 알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 그래서 16세기 17세기쯤에 계속 동쪽으로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베리아 개척이죠. 수로를 따라서 그 광활한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도 발견하고 개척을 하는데, 여기서 킹갓 엠퍼러 위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표트르 대제죠. 이 양반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러시아의 세종대왕입니다. 이게 팍 되죠? 이 표트르 대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토는 넓긴 한데 너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농사도 잘 안되고 더럽게 추운 곳인데 쓸모가 있겠냐고요. 있어봐야 저기 술록대 지나가는 수준인데. 거기다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게 겨울만 되면 모든 항구가 얼어버리니까 해군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역도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겐토를 굴렸죠. 아, 파키스탄 남쪽으로 내려가서 불동맥을 얻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진 정책을 멈추고 표트르 대제 때부터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동쪽으로 쭉쭉 밀던 걸 그만두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막 조선소도 엄청나게 짓고 해군력도 어마어마하게 늘립니다. 그리고 전략대로 남쪽으로 쭉쭉 내려가요. 부동항이 있는 흑해로도 가고,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로도 가고, 또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동아시아 쪽으로 가고. 근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또 토착 세력들이 있어요. 크림반도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오스만 제국이 있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서양 열강 식민지들이 있고, 동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불곰 형님들 성격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부동항 얻으려고 약해진 오스만 제국 공격하게 되고요. 중앙아시아를 공격해서 이제 인도양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정벌로도 유명하죠. 연해주 쪽을 얻어내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했죠. 아, 개꿀띠. 부동항 얻자. 근데 뭐 누구한테 그럴듯한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니까 영국이 안 입고 온 거예요. 저렇게 광활한 영토까지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강력한 해양력까지 가지게 되면 기존 패권을 가진 영국에게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를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서양 열강들을 꼬드겨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오는 러시아 막아내는 크림전쟁 일으키고요.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알박기를 해서 러시아를 막아내죠.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는 걸 막기 위해서 조선의 검은도를 가져가가지고 알박기를 시전하고 러시아를 견제합니다. 영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미친듯이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19세기 때 영국과 러시아 간의 냉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부동항을 얻기 위한 러시아와 그걸 막으려는 영국 간의 처절한 싸움 말이에요. 자, 제가 너무 요약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한번 넓게 세계지도를 펼쳐볼게요. 일단 19세기 때 돈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을 한번 찍어볼게요. 동남아시아랑 신대륙이 돈 냄새가 풀풀 나던 곳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랑 신대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보이는 걸로 가보도록 하죠. 태평양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어쩝니까? 중국이랑 일본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일단 여기 안 되고 한번 인도 쪽으로 가볼까요? 중앙아시아 치고 가면 되니까요. 근데 또 어떡해요?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버티고 있네요. 여기도 제외. 자, 그럼 나머지 한 곳밖에 없죠? 흑해 쪽이죠. 아, 근데 여기도 막혔어요. 흑해 오스만 제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못 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 러시아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봅니다. 저 세계 중에 제일 약한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로 한 거죠. 이게 바로 1853년에 발생한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이 터지니까 어때요? 아까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겠죠? 네, 맞습니다. 크림 전쟁에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참전합니다. 이게 아닌데? 여기서 러시아가 아주 그냥 이제 전부 털립니다. 흑해에서 확장하려고 만들어놓은 해군도 다 털리고 50만 명이 여기서 징발해버려요. 전부 털린 거죠. 결국 러시아는 지지를 선언하고 파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크림반도를 잃게 되는데요. 흑해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가만히 있을 러시아가 아니죠. 러시아 성격 다들 아시잖아. 바로 개혁에 돌입 해서 2차전을 준비합니다. 패권을 위한 2차전 말이에요. 자, 일단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못 가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왜냐면 지형도 험준하고 영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를 골라야 했어요. 그래서 고른 상대가 바로 동아시아였습니다. 19세기의 동아시아는 상당히 혼란 속에 휩싸인 곳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일본은 서양 열강들하고 교류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동아시아를 이용해서 태평양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 딱 보니까 상대도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일본, 중국, 아 그냥 옛날 딱총, 화생총 쓰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쿠릴열도와 사할린섬, 캄차카 반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얻게 됩니다. 이거만 보면 완전히 러시아가 동북아시아를 점령한 것 같잖아요. 또 말도 잘 듣는 조선이 자꾸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이거 잘하면 태평양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있을 영국이 아니죠. 조선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짝짝꿍하니까 위협을 느낀 영국은 1885년에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유명한 거문도 점령 사건입니다. 거문도에다가 알박기 해가지고 러시아가 태평양을 확장하는 걸 원천 봉쇄한 것이었죠. 이에 빡친 러시아는 영국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생각을 잘 굴려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조선을 잘만 활용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을 압박하면서 조선을 사실상 속국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던 일본과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러일 전쟁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죠. 또 영국은 지켜보다가 일본이 질 것 같은 거예요, 러시아랑. 그래서 냅다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견제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의 도움을 받은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함에 따라서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이겼죠? 전쟁 이전까지는 세계 모든 나라가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이 이겨버린 거예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해양 확장은 좌절이 되어버리죠. 동북아시아마저도요. 그리고 또 전세계 놀림감이 되어버립니다. 야 저새끼 동양인한테 졌다며?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결국 흑해,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로 모두 진출하는데 실패한 러시아는 지지를 선언하게 되고 1907년에 영러 협상을 통해서 영국에 사실상 항복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해양 진출이 좌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해양 진출하려면 죄다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못 가는 거지. 흑해는 크림 전쟁으로 막혀버렸고 중앙아시아는 영국 식민지가 있으며 동북아시아는 일본에 져버렸는데 어떻게 가, 못 가는 거지. 이렇게 19세기 때 전지구적으로 발생하였던 러시아와 영국 간의 패권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영국은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영로 협상으로 인해서 그레이트 게임은 끝이 났지만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주 목적은 부동항 확보입니다. 무역하고 해군력을 키우려면 부동항을 하나 이상을 꼭 얻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도 저렇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알박기를 하고 중동 영향력을 키우려는 겁니다. 세계 패권을 얻으려면 해군력을 키워야 했거든요.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뚫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북극 항로가 뚫리게 되면 러시아의 해군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신냉전이 펼쳐지겠죠. 막으려는 서양 세력과 성장하려는 러시아로요. 항상 역사는 비슷하게 흘러갔거든요.